Flashback.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인을 쓰시은 영원입니다. 바로 요 녀석. 요 녀석 때문에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 메인넷이 출시가 됩니다. 저희가 테라에 기대를 걸만한 7가지 이유와 스테이블 코인이 넘어야 할 7가지 과제, 요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 한 번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스테이블 코인이 넘어야 할 산은 백두산인가요? 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에버레스트 정도 될 수 있는데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규제입니다. 테라의 오리지널 모델에서는 테라 SDR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테라밖에 없었는데 다양한 테라 법정 화폐죠. 왜 이럴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규제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ICO도 금지고 ICO를 하는 많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못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걸 생각을 했는지 기본적으로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다른 나라에서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상환 가능성입니다. 사실 상환 가능성 능력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1SDR이 아닌 시장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USDT 토큰을 샀어요. US달러가 1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1달러라고 하는데 사실 시장이 이거를 1달러를 나한테 줄 사람이 없다면 이거의 가치는 뭐 70센트가 될 수도 있고 60센트가 될 수도 있죠. 시장 경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세계 준비 통화입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준비 통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지역들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다 고민인 것 같아요. USDT도 보면 모든 거래소가 USDT를 취급하지 않아요. 몇몇 거래소만 USDT를 취급을 하는데 거래소를 통해서 지역적인 제한이 생긴다면 이번에는 거래소는 아니지만 파트너십과 어디서 테라가 쓰이는가에 따라서 세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을지 될 수 없을지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한계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제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이탈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엑시 코스트 굉장히 낮아져서 쉽게 이탈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지? 블록체인에서는 지갑에다가 어떤 한 코인을 넣어놓고 그 지갑이 다른 화폐도 서포팅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오픈소스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칭 코스트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금물살을 타면 글로 확 몰렸다가도 다른 게 또 쿨한 게 나오면 또 글로 확 몰릴 수도 있고 낮은 엑셋 비용 다른 점유율에 좀 더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고 또 좋은 걸로도 될 수도 있고 좀 나쁜 걸로도 될 수도 있고 약간 불확실성이 큰 건 있는 거 같아요. 테라도 이제 오픈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선호하고 테라 이외에도 다른 화폐들도 있는데 테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주조세를 사용하면서 어필을 해서 사람들을 자기 플랫폼으로 끌고 오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죠. 화폐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화폐들을 많이 나타낼 테니까. 다섯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넘어야 할 장애물은 USDT의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10배 차이 나지 않나요 지금? 이거는 first mover advantage인데 비트코인이 짱인 이유와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특별히 화폐에 있어서는 무시를 못하긴 합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USDT보다 어떻게 더 뛰어난 화폐가 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비트코인보다 어떻게 더 뛰어난 암호화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숙명을 타고 태어납니다. 더 훨씬 더 나은 화폐가 되기 위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테라를 보시고 테라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다른 법정 화폐보다도 잘해야 되고 다른 암호화폐보다도 잘해야 됩니다. 쉽진 않아요. 여섯 번째 장애물입니다. 디지털 법정 화폐와 어떻게 경쟁할지가 정말로 큰 미지수이긴 합니다. 종이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 완전히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가 주로 사용되는 사회가 왔을 때 단순히 저의 일거일투 데이터만이 아니라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원한다면 제 돈을 언제든지 압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한 주체가 가지게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시 자본주의가 뭐야? 감시 자본주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걸로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타겟팅된 광고 시장을 통해서 그걸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현실이라는 것 자체에서 어떻게 가장 많은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머신 인텔리전스 즉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리고 AI라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생산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일종의 행동 예측 시장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파느냐
이러한 기업의 방식 자체를 걷는 말로 사용이 되고, 이게 무서운 거는 나중에 우리에 대한 데이터가 더 쌓이고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행동을 나중에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우리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자기 주체성이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방식의 자본주의가 아닌가 생각돼서 요즘에 약간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편의성은 진짜 편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위페이나 알리페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뭐 삼성페이 등등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편하기는 정말 편한데 동시에 사생활 보호는 전혀 안 되는. 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중앙이에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제트캐시나 모네로를 쓸 수 있겠지만,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인간이 쓸 게 못 됩니다. 테라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앙은행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범국가적인 화폐인데 암호화폐로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투명하게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한 국가를 믿는 것보다는 여러 국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지분 증명을 하는 그런 밸리데이터들을 믿고 테라라는 회사의 브랜드를 믿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감시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테라가 좀 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스테이블코인이 넘어야 할 장애물인데요. 페그가 어쨌든 돼 있어요. SDR에 패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는가가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장이 된다면 투자자들, 트레이더들, 다른 스테이블코인들, 은행들마저 테라의 이 패그를 위협하기 위해서 각종 사고 파는 거를 많이 할 건데요. 이것을 만약 테라가 지켜낼 수만 있다면 명실상부 최고의 스테이블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실제 시장에 나와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다이가 뜬 것도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도 잘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번에 론칭하는 만큼 론칭한 다음에 하는지가 결국에 앞으로 1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거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는다면 공격받을 위험도 그만큼 줄어드는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면 공격을 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비해서 테라팀이 어떤 준비를 했을지 참 기대가 되네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겪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세상은 위험한 곳이니까요. 옛날에 저랑 영훈이가 차를 타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각각의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경제적인 주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대한민국인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난 공산주의 밑에서 이 경제체제에서 다른 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는 DAO, DAC라고 들으셨겠지만, 테라는 한 국가의 경제체제에서 독립적인 범국가적인 회사 기반 경제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블록체인도 이렇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테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테라 생태계 내부에 들어있는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들, 테라 커뮤니티 참여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테라 생태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많은 경제체제보다는 많이 탈중앙화 되었고 자기들의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모든 게 한 방에 다 분산화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힘들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분산화된 오픈 네트워크를 항상 지지하는 편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의 현실 세계에 있는 신뢰관계라든지 무시하고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잘 레버리지 돼서 분산화된 프로토콜이랑 잘 이렇게 딱 엮였을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수천 년간 만들어 놓은 좋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버릴 것들은 버려야겠지만 갖고 갈 것들은 확실하게 갖고 가야 되는 것 같고, 이 과정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뭘 버리고 뭘 가져야 되는지가 많이 나올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인류가 이제까지 발전시켜왔던 시스템과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산화된 네트워크 간에 적절한 수준, 적절한 형태의 협업 구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매우 큰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비전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면서, 처음에는 완전히 디지털한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치가 창출될 것 같았다가, 그랬다가 갑자기 STO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증권형 토큰, 뭔가 실생활과 맞닿고 있는 곳에서 가치가 많이 창출될 거라고 하다가 요즘은 트렌드가 다시 암호화폐 게임으로 넘어왔는데, 아마도 이게 많이 반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디지털 세상에서만 가치가 창출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당장 많은 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디지털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맞대고 있는 그 접점, 거기가 가장 많은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는 테라 가치 변동성과 그리고 상용화 시키려는 그런 프로젝트가 가장 좋은 포지션을 가져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많은 자료들을 읽었는데요. 아래 설명란에 다 있으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지도 저희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스 시은, 영훈, 그리고 루나 테라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